자, 이번 시간은 말이죠. 차원이 다른 신인 21 만나보시죠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What's up, we 21. 네. 먼저 드디어 나온 따끈한 앨범과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 21 오늘 이제 첫 미니 앨범인데요. 네. 원타임의 테디 선배님, 그리고 토시 선배님께서 작곡, 작사부터 프로듀싱까지 해주신 곡, I don't care로 나왔는데요. 네. 네, I don't care는 파이어와는 다른 느낌의 곡인데요.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여자분들이 완전 공감하실 만한 재밌는 가사로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요즘 걸그룹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21만의 특별한 매력이 뭔지 궁금해요.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나요? 일단은 힙합 스타일의 좋은 음악과 그리고 각자의 뚜렷한 개성 그리고 무대에서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매력이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예,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예전에 파이어로 한참 활동하셨을 때는 파워풀한 안무들이 좀 특징이었다면 이번에 I don't care라는 노래에는 어떤 안무가 좀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.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요, 손가락을 이용한 안무인데요. 저희 양현석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시작. I don't care. 오. 귀여워. 이거 하실 텐데요? 재미예요. 뭐요? 네,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더 기대가 되는데요. 잠깐만 기다려.